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6편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자리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바로 그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믿고 믿으면서 이 가는 길이 힘들 때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두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서, 우리 읽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구속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오늘 27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은 뭘 떠오르게 해요? 전쟁을 떠오르게 합니다. 대적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대적들이 있고 그 대적들이 아무리 권세를 갖고 땅을 차지했어도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대적들이 갖고 있는 땅을 취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나의 대적이 무엇일까요? 나의 대적은 영적으로 영혼에게는 악한 영이겠고 이 악한 영 이 또 역사하고는 우리 혼적인 부분에는 내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육으로 자꾸 육체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연약한 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큰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왕들. 이 땅에는 많은 권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의 싸움이라.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 공중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이 전신갑주, 이스라엘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그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들이 전신갑주를 입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앉아서 손을 들었다는 거. 말씀에 의존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긴 상태. 그랬을 때 아말렉에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시온왕, 바산왕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해요? 18절은 유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큰 왕, 유명한 왕, 아모리의 왕, 가나안 족속의 왕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라고 표현된 건 나름대로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고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각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무수히 많은데 이들 위에 역사하고 있는 건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한 것처럼 악한 영들이 그들 위에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 똑같이 다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서 그들 나름대로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 그들이 받은 권세에 따라서 그들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곳에도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마음.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거듭난 자의 마음이죠. 내 속사람이 가진 마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마음. 자꾸 쉬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이렇게 나를 흔들어대는 다른 육체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전신갑주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 통해서 가르쳐주는 전신갑주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을 치고 들어올 때 또는 내 육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치고 들어올 때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선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선포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16절로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그 금식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여기서 밥을 안 먹는 금식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는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의존되어진 지배되어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줬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라는 걸 시편 136편에 말했죠.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끌어준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흉악의 결박,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결박에서 건져내셨는데 어떤 순간에도 이것들이 육체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내가 아직도 결박되어진 어떤 감정을 건드려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 감정에 치우쳐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권세자가 뭐예요? 내 자아예요. 자아의 의지, 자아의 감정, 자아의 뜻. 내 인격이라고 말하는 나라고 말하는 이 나라는 존재에 갖고 있는 지성, 안다고 말하고 배웠다고 말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육적인 그 마음의 감정들. 이것에서부터 그 뜻을 바라고 의지가 발동을 하는 것들. 이게 엄청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왕들의 권세예요. 큰 왕이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어떤 아름다움. 그것에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나를 위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에 내가 안주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왕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찔러야 할 그리고 다 내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우리의 싸울 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위축됨, 좌절함 이런 게 다 어디서 와요? 감정에서 오잖아요. 비교의식에서 오죠. 이런 것들이 다 영들의 역사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클러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흉악의 결박은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클러주셨다. 아멘. 내 모든 무거운 짐은 주께서 다 걷어주셨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거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할 때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거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믿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지금 아파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았다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죠? 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그리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갈 길이 멀었어요. 첩첩산중이야. 물이 없어. 가보니 양식이 없어 가보니 대적들이 나를 막아 첩첩산중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늘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써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주님이 함께 하죠. 아멘? 온전히 내가 주님께 맡겨야 함께 하시죠. 나로 하여금 압제당하는 자로부터 자유케 한 것이 예수 십자가인데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압제당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실 만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 모든 멍에가 이미 꺾어졌다고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는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어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건 믿는 거죠. 근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거기에 나를 실어요. 올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나를 그분께 완전히 실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히 실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표현된 거예요. 엄마에게 완전히 맡긴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모든 일을 이루신 사실을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어날 것을 믿고 구하는 거. 여러분 이미 이것은 내가 얻었다고 믿을 때의 마음과 아직은 막연하게 믿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과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 기록된 대로 반드시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실 거라고 믿는 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믿음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 일을, 구원하실 일을 믿는 거였어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감사라는 이것이 과거야. 이들은 지나왔으니까 지나온 과거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들은 보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믿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감사해. 현재 이런 일을 하셔서 감사해.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루실 거니까 감사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말이 어디에 표현된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이 단어에 표현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또한 과거의 나의 믿음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것이 진행형이고 미래까지도 진행형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냐? 미래 완료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료라는 단어 의미 아시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주님께는 현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믿으면 내 거, 안 믿으면 내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을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100%.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구할 만큼 내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지성과 주님의 말씀에 의존된 믿음의 감정과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의지 이런 것들로 선포하며 믿음의 의지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손을 들고 내리지 않은 자세와 같은 자세인 거예요. 절대 의심이 없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그와 같은 믿음. 내 감정이 나를 흔들 수 없는 믿음. 그러니 입에서는 믿음의 말만 나오는 거죠. 아유 나는 못해. 아유 나는 안 돼.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의 말? 아닌 거예요. 믿음의 말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선포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에 부족하고 나는 저게 연약하고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 때 능력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만 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해야죠. 의심 없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믿고 행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산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갚아주셔요. 믿음으로 믿고 구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한 대로 주시는 거를 믿으십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한 대로 준다니까 열심히 육적인 거를 그냥 구하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따른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면서 내 안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구한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전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나타냈어요.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아무리 큰 왕이든 아무리 아름다운 왕이든 아무리 그들이 눈에 보기에 강대하든 화려하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원수가 누구겠어요? 악한 영들.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 것처럼 다 좌지우지하고 다 흩어놓고 다 지배하고 있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렸어요.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 안 하세요? 이 악한 영에 대한 분노와 이 악한 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이 속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파생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거든요. 삶에 있고 이것에 속았던 것에 내가 정말 억울하고 분이 난다면 이 악한 영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악한 영을 내어 쫓을 때 이 안에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어 쫓아야 나가요. 그렇지 않고 나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가지 않아요. 미워해야 돼요. 이게 와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어 쫓아야 돼요. 이 원수들 친히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갚으신 거 맞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은 하면서 채찍에 맞으면 이 육체의 고통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짊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통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죠. 친히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인데 지금 내 육체를 누가 와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함에 맡길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나도 원수로 대적하면서 같이 미워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고 마냥 가고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한 손 안에서 이것은 악한 원수를 대적하도록 나에게 지금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럼 어느 때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호렙산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팔이 연약해서 아파서 내려올라 그러니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지치지 않게 없어서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가게 하옵소서. 이거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다가 꺼지고 하다가 푹 꺼지거든요. 은혜를 받고도 또 소치고 은혜를 받고 또 소치고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연약한 자 나가 한 것 똑같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공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그가 지치지 않냐고, 그가 낙심하지 않냐고, 그가 중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도록 기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갖도록 기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형제 자매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같이 가도록 함께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업을 얻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얘기했고 또 지파들이 약속했어요. 바로 요단강 통편의 땅을 얻은 자들, 그들은 끝까지 이 서편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온전히 끝날 때까지 함께 치르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싸움은 혼자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큰 왕, 이렇게 아름다운 왕들을 다 시온왕, 이런 아모리 왕을 다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 그냥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밑에는 함께 했다라는 걸 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 독불장군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이 돼서 매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니 낙심하지 말고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혼자가 아니니까 나도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 형제가 함께하니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의 전쟁에 여호수아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다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로 제가 선교를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전면 전쟁을 치르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전면 전쟁을 치르죠. 어떤 영혼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전면 전쟁을 치를 때 뒤에서 후방 기도부대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얼마나 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 졌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틀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근본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했고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했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그 믿음으로서 서로를 함께 세워가면서 이것이 곧 사역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는 거, 여기에 의심이 없으셔야 합니다. 기업을 얻는 거, 땅을 얻는 거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에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는 말을 해요. 어떻게 이긴 걸 말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 같지만 실상은 버린 것이 아니죠.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땐 버린 것 같지만 고난 속에도 함께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알았어요. 제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마치 버려진 것 같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난 속에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도 함께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은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령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면 그 모든 길에 내가 고난 속에 있든 엎어졌든 일어나든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으면 함께하고 믿지 않으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지 아니하면 누가 함께 해요? 마귀가 찾아오고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든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의심이 없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기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이겼다.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이겼어요.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우리로 속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러한 사람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냐를 그 끝부분에 승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을 이기신 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그래서 이김은 바로 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이긴다. 이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 모든 사건을 믿는 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을 죽인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끝까지 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길을 동참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길을 동참해서 가는데 함께 동참해서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속한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맞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결국 그들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보기를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작정하셨어요? 찬송의 기업으로.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작정하신 것. 우리 안에서 그분을 이렇게 주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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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찬송하시도록 이미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시편 136편이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마침내 이스라엘 그 아모리인 족속을 내어쫓고 그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자정한 것처럼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 왕으로 자정하시고 또 이 땅이 그와 같이 초토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예수님이 모든 왕위에 뛰어난 왕이요 통치자의 심을 나타낼 그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싸울 싸움은 보이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싸워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분이 싸워주신다는 것. 그 대적들을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 모든 길에서 건지셨다고 표현했지만 모든 원수들과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세우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일을 감사하라 그 말이잖아요. 23절 말씀이 아주 은혜가 돼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라고 말했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비천한 위치에 있을 때에도예요. 비천한 위치. 우리 지금 비천한 위치에 있죠? 비천한 위치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비천한 위치, 종의 위치. 있었을 때도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의 종살이일 때 그들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되어져서 비천한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러한 죄인으로 망가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우리 주위에 있어도 그들 절대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비천하고 그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던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께 믿는 믿음으로 드리고 의로 살아서 의의 종이 되셔야 하겠죠. 로마서 6장 16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져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자 오늘 본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 여기요 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먹을 것은 육체에 먹을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육체의 양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의 육체의 양식을 주신 것도 의미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준 영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예수님 탄생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 부활하신 복음, 승천하신 복음, 다시 오실 게다가 한 이, 그래서 오복음이라고 말한 이거. 그래서 모든 설교는 이 오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양식은 썩지 않을 양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 양식은 누가 준다 그래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리라. 아멘. 인자 외에는 이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해요. 인쳤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인자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도록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 외에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라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믿음이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51절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이고 떡이고 이 떡은 살아있는 떡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떡을 먹는 것이고 믿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소화가 되는 것이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영원토록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은 내 살이요 내 피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로 종결하면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인을 치시고 지정하신 분은 예수님.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물 예수님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먹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 믿음 그것만이 바로 내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자. 그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 영원함이로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시고 함께 믿고 믿음은 나 하나만 믿고 나 하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주신 이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종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이걸 바로 믿고 바로 믿게끔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이 서진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시고 우리 안에 절대 우상은 없이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우리 주 예수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치신 자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늘 아래서
이끌림을 받는 우리 주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는 믿음, 오직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받은 자들 위해 주여 성령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함께 전쟁을 치룰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에 온전히 십자가만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에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전면전을 치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기도하며 함께하며 이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있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함께하며 치르는 것이고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하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의 그 감정과 의지 안에서 이 모든 길을 끝까지 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다 배제하고 결코 의심이 없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와 영광의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벗겨버리셨습니다. 우리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요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